보도록 하겠습니다. 191에 93. 박무가 좀더 올라가겠네요. 프리다 보니까. 프리 스킬에. 95까지 올라가는구나. 유니온 2911. 기본적인 링크. 아, 요 정도 스펙이, 쿠프로 둘둘인데? 약간 AD가 있거나 17성이 하나씩 있거나 같은데? 아닌가? 유니온이 높아서 그러나? 유니크시 버퍼. 마력시. 아, 40, 12, 37. 아, 좋네. 13성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지금 그 상태에서 스펙을 어떻게 더 올리나요? 마이크 소리 크게 되나요? 여보세요? 아, 네네. 그 스펙으로 어떻게 더 올리나 그게 궁금했어요. 아, 더 올리는 방법이요?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아이템 다 사야 돼요. 17성으로 사야죠. 여기서 가지고 갈 만한 아이템도 없어가지고 다 레어도 레어잖아요, 그죠? 네. 저는 이제 백추업에 AD 두둘 중이라서 바꾸긴 다 바꿔야겠지요? 아, 템을 전체적으로? 네네. 그 스펙으로 하멜을 쓸 뿌리 되나요, 혹시? 이 스펙으로요? 네, 아, 제가. 아, 가능하죠, 네네. 둘이서 잡는데. 아, 네네. 혼자서가 잘 안돼가지고. 아, 안 죽으면 가능하지요. 그게 문제 아닙니까, 네네. 아, 그건 맞죠, 하면은. 네네, 컨트롤에 필요하겠지요. 알겠습니다. 혹시 엠블렘 좀 받으실 수 있나요? 뭐라고요? 엠블렘이요. 네네. 그거를 밑잠재를 바꿔야 할거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까요? 뭐 일단 이게 급한 것보다는 뭐 사냥 위주로 하실 거면 마르퍼가 좋긴 하죠. 뭐 결국엔 나중에 바꾸긴 바꿔야죠. 세 줄 띄울 거면은. 네네. 근데 이게 급하기보단 나머지부터 일단 하고 나서 이걸 건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, 알겠습니다. 균형을 맞추고 나서. 아, 끝났습니까?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